뭐야? 오잉? 와, 뭐야? 뭔데? 자, 오늘은 병맛전쟁 미리블 플러스 세 번째 팩션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여기 10가지 유닛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본적인 유닛 4가지는 제가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첫 번째 유닛은 풋솔저입니다. 왜 풋솔저일까? 왜 발 군인일까 했더니 발로 굴러다니네요. 공격력이나 체력이 뛰어난 것 같진 않습니다. 기본 병종인 것 같고요. 오, 이건 뭐죠? 트럼페터입니다. 트럼펫을 딱 불어주는 유닛이죠. 근데 뭔가 트럼펫의 모양이? 잠깐만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아니, TV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트럼펫을 굳이 있던 걸 안 쓰고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방패도 들고 있네. 지금까지 있었던 병맛전쟁에 음악하는 유닛들은 다 죄다 그냥 음악하면서 도망다니고 자기는 안 싸워, 피리만 불면서. 이 친구는 나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방패 정도 내가 갖고 다닌다. 아주 멋있습니다. 하지만 방패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고 헤드샷 맞아버리기. 그리고 저 멀리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들으셨어요 여러분? 총소리가 난다? 이 친구는 바로 아발리스트입니다. 석궁을 쏘는 친구인데요, 석궁이 굉장히 길어요. 화살이 요따만큼 나와있어. 근데 총소리가 난다? 하지만 트럼페터의 강력한 입냄새 공격에 맥을 못 추네요. 근데 왕군님, 분명히 유닛 4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4개입니다 하나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 움직이네. 저기 있습니다. 멍하니 보고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더미. 화살 관역 속이 딱 좋은 훈련용 더미죠. 야, 더미가 앞뒤로 돌아줘. 서로 심심하지 않게. 근데 더미가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없네. 진짜로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라면 더 넌을 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제가 맨 끝에 있는 체인 마스터부터 가도록 할게요. 2800원짜리 끝에 배치되어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끝판왕의 포지션에 있는 이 체인 마스터, 왜 제가 벌써부터 보여드릴까요? 풋솔저와 트럼페터들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트럼페터의 스킬이 여기서 나오네요. 스피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버프 받은 애들은 앞으로 빨리 달려나가고 있고, 버프 못 받은 양 끝에 애들은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지요. 자, 풋솔저들이 돌격을 합니다. 짜자자자. 체력 다른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친구 끝판왕인데 앞으로 갖고 가는지 아시겠죠? 사실 요 정도는 이겼는데 이게 간신히 이길 정도인가? 한 섹션의 끝에 배치해 있는 애가? 이거는 끝판왕으로서의 좀 자질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공격하는 스타일 딱 보니까 살짝 뱅글뱅글 돌죠?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간모드로 가도록 하죠. 화끈하게 가자! 자, 뱅글뱅글 돌면은 토네이도 형성스! 끝판왕 치고 토네이도 크기가 옹졸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작다. 체인 마스터라고 하는데 체인을 마스터 못한 것 같아. 뭔가 엉성한 느낌의 체인 마스터였습니다. 다음 유닛입니다. 더 넌. 수녀님입니다. 자기 몸보다 큰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계세요. 뭔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강력한 힘을 나눠주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 아니 성스러운 빛이 윙 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총알이 강력한 힘, 총알로 응답받습니다. 슬로우 모션 안 걸고 멀리서 그냥 딱 보면은 빛을 핑퐁핑퐁 쏘는, 성스러운 빛을 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연출을 상당히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신께 기도드려서 응답받는 수녀님이 아니라 수녀님이 신 자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뭐야? 오잉? 와, 뭐야? 뭔데? 진짜 신 자체가 돼버렸어, 수녀님께서. 진짜 수녀님 실험실에서 자주 봬요. 진짜 대박이야. 다음 유닛 700원짜리 플레이그 닥터입니다. 까마귀가 3마리네. 아니 얘는 왜 90도로 달려있는 거야? 어떻게 달려있는 거지? 정말 신기하게 매달려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눈 껌뻑이고 있는 저 친구, 이게 진짜 간지가 아닐까요? 자,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아하! 역시 암살자처럼 뒤로 샥! 근데 뭔가 던지는데 독침인 것 같아. 왜 뭔가 이상하지? 뭐지? 독침들이 여러분 멀리서 날라오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독침을 던졌어? 근데 독침은 여기서 나타난다? 뭐지? 원격 조정인가? 근데 이런 암살자형 캐릭터들은 근접 캐릭터한테 좀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아까 오! 뭐야? 칼로 푹 찌르고 바로 뒤로 백스텝 치는 거 보세요. 와! 야, 여기도 지금 혼자서 몇 명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체력 하나도 안 까였죠? 가까이 다가오면 싹 피해주고 계속 독침 날려주면서 도트 데미지 주고. 얼마나 얄미울 거야. 와!
잘 싸우는데 아 체력이 약하네요. 방금 스카이어한테 한 대 맞았는데 반피까지. 체력이 약하지만 민첩함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암살자 캐릭터다. 다음 순서는 드디어 저주받은 석상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저주가 걸린 석상.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시가 팍 터지나? 별일이 없다? 아니 별일 안 생기는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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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석상은 죽으면서 주변에 암흑 폭발을 일으키는 강력한 스킬을 갖고 있네요. 물론 석상이 아무런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혹시 아군한테 뭔가 버프를 주지 않을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석상이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컨셉 덕분에 새로운 게임을 또 즐길 수가 있어요.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마치 시크릿 유닛을 찾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이 맵에다가 석상을 하나 숨겨놨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잠시 여러분 한 5초 정도 멈춰보시고 찾아보세요. 제가 바로 지금 정답 공개할 건데 잠깐 멈추고 찾아보세요. 자, 다시 재생하셨나요? 찾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셨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을 만도 하지. 대체 어디에 말석상이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말석상인가? 아, 말석상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이거? 절대 못 찾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컨텐츠 같은 것도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고마운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닛은 네임리스 프리즈너, 이름 없는 죄수입니다. 죄인 호송차에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데 뭘 들고 있네? 아, 족쇄인가? 밑에 쇠사슬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오! 어? 죄인이 탈출을 합니다? 야, 빠져나와서 싸우는데? 오! 아니, 자기 발을 묶고 있던 이 무거운 쇠사슬 족쇄를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간다고? 장거 아니야? 뭐야? 너무 센데? 스킬은 없지만 체력도 세고 공격도 세네. 1인분 이상 하는 근접 유닛이다. 마지막 유닛입니다. 바로 홀리 나이트. 오 예, 성기사. 은빛 갑옷과 방패를 들고 있고 왜 검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 아, 아까 순녀님한테서 뺏어왔나 보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성스러운 힘으로 총알을 쏘나? 스킬이 뭔가 다른데? 버프를 주는 것 같다. 자, 싸우는 모습은 오, 그냥 평범한 느낌입니다. 십자가 바로 다운이죠. 오! 뭐야? 오! 와우!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간지나는 스킬이 하나 딱 있었네요. 사실 이 팩션의 끝판왕은 체인마스터보다는 홀리나이트가 아닐까? 자, 오늘의 최후 전투를 준비해왔습니다. 왼쪽에는 지난번에 이겨서 올라온 미디블 플러스 2 팩션입니다. 효과를 톡톡히 봤던 파이크맨을 앞세워서 이렇게 방지를 딱 짜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팩션이죠. 어우, 수녀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팩션의 포인트,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요? 전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솔저들이 돌격 버프 받고 빡 달려가는데 앞에 기다란 파이크 창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뛰어넘을 수 있나? 아, 뛰어넘. 아, 절반 이상은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풋솔저들이 딱 뛰어들면서 방어진 가운데를 붕괴시킵니다. 좋습니다. 자, 전황은 지금 2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2가 아무래도 단단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3는 원거리 위주거든요. 그리고 3에 강력한 유닛 홀리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홀리나이트의 스킬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이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홀리나이트가 근데 십자가가 먼저 다운이 돼가지고 전투 지속이 오래 될 것 같진 않은데 스킬 발동됩니다. 얼마나 스킬을 넣을 수 있을까? 아, 왜 이쪽으로 스킬을 넣었죠? 이쪽으로 넣었으면 굉장히 많은 유닛이 다운됐을 텐데 홀리나이트 판단력 아쉽습니다. 이거 반전시키려면 꽤 힘들어요. 너무나 불리합니다. 3 이렇게 무너지나요? 마지막 희망인 우리 홀리나이트마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탱크한테 미디블 탱크 별거 아닌데 사실. 어? 응? 뭐지?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적한테 이게 마이너스 힐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맞을 때마다 힐이 차는 느낌이다. 나만 지금 그렇게 느껴? 어, 자, 스킬 들어가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스킬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지뢰 마지막으로 터지고 있죠. 야, 이거 진짜 모른다. 야, 나는 3가 질 줄 알았는데 이걸 홀리나이트가 혼자서 캐리하나요? 체력도 만땅까지 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프리스트들이 힐 주는 게 진짜 힐이 들어가. 어? 근데 야, 얘네는 왜 안 죽어요?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스킬에? 그리고 왜 하얘졌지? 아니, 알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위기 왔습니다. 킹이 왔거든요. 나이트 킹이 왔거든요. 그 파랑 유닛끼리 만나는 거면 홀리나이트가 마지막 스킬 써줘야 돼요. 아, 왜 글로스죠? 멍청하게. 스킬 각만 잘 잡으면 이거 역전 정말 갖고 있었던 그런 각인데
피를 너무 안 좋게 써서 미디블3에 패배가 되었습니다. 홀리나이트 진짜 끝판왕이네 얘가. 얘 잡기 진짜 힘들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디블3 팩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디블 팩션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았어요. 보너스 체스트와 다크 에이지 DLC입니다. 장담컨대 지금까지 본 모든 미디블 컨텐츠 중에 가장 흥미로우실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알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